오늘은 호산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행차 입성하시죠.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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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그런데 이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때로부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사건입니다. 아, 그건 놀랍죠.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고 백성들이 호산나로 찬양하고 환영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왕으로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 막 시장터가 됐어요. 다 쫓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떡을 떼어서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먹어라.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고 잊지 말고 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해라. 그걸 명령하시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피땀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물리쳐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심각한 기도죠. 기도가 끝나고 종교인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제사장들 집에 끌려다니시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드디어 종교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도 우리가 외웠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거기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인간 역사 속에 분명하게 총독으로 있던 사람. 성경은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소설이나 무슨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주셨다.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빌라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이렇게 되죠. 그런데 빌라도는 죄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로 질투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하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자꾸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손까지 씻었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죄인이 아니다.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건 뭡니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란 말 아시죠? 엉터리. 빌라도 재판은 그러므로 엉터리 재판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따라오시죠. 빌라도 재판은 엉터리 재판인데 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라고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 재판은 엉터리 재판인데 누가 엉터리라고 하느냐? 누가 엉터리다라고 말하느냐? 제가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무서워요. 너희가 선은 선한 것을 악이라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고 빛이 어둠이라고 말하고 입에 쓴 것을
달다고 말하고 단 것을 쓰다고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엉터리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선포했어요. 그러고선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엉터리죠. 선한 것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엉터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도 그 엉터리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는 한국의 신문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어요? 이상한 말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게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다, 없앤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한마디로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인들이 자기들의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 보호로 만든 법이 검수완박이에요. 이것이 잘된 거냐 못된 거냐 그것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들이 도덕질은 해서도 도덕질해서 장부는 놀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부는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과정과 절차는 잘못되었어도 결과는 유효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했었어요. 예. 반칙이 있지만은 반칙의 결과는 우리가 유효하다고 봐야 된다. 이게 뭐예요? 엉터리 재판. 이게 세상의 모습이다 그 말이. 빌라도가 죄는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오늘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재판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고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인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줄을 알고도 죽였어요. 당시의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권력, 물질, 권세, 출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고도 죽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엉터리 재판이다 그 말이지. 오늘 교회 속에서도 성직자들도 목사,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도 여러 직분자들도 엉터리 재판에 끌려가고 있어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지지합니다. 누가? 목사가. 누가? 교회가. 엉터리죠. 엉터리죠. 차별금지법 모든 사람들은 다 권리가 있으니까 차별하지 말라. 말은 좋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된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엉터리죠. 각각 믿음은 다 자유니까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출발은 알았지만 산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 다 구원이 있다. 이게 뭡니까? 자유주의, 혼합주의, WCC.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악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뒤집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다 말살하고 교회를 다 불지르고 교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백성들을 굶어 죽는데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북한이 옳다. 이건 정치 문제가 보다도 저는 신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이건 뭡니까?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요. 미국이 뭐든 미국도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남자와 결혼해도 그 가정이다. 여자가 여자로 결혼해도 가정이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마약 먹어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해롱해가지고 그냥 총으로 쏴 죽이지는 날이 하루도 없는 날이 없어. 이게 왜 그래요? 엉터리 재판 때, 엉터리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이 엉터리 재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악을 선으로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아니라고 하고
광명을 흐름이라고. 이런 엉터리를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 그걸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거짓으로 수레를 끌고 간단 말이죠. 말이 안 되죠. 예. 죄악을 끌고 간다. 이거 하나님이 그냥 안 드신다. 결국은 심판하신다. 예. 스스로 지혜롭다고 확신하고 나는 명철한 사람이라고 확신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아먹고 악인들을 옳다고 하고 의인들에게서 그 의인을 빼앗는 사람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불꽃이 그루터기를 탄 것 같이 삼킨 것 같이 마른 풀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확 타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고 날려버리겠다. 누구를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하다고 하고 광명을 빛을 어둡다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이 어긋난 엉터리 재판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과 결단입니다. 나는 어느 쪽을 따라갈 거고 어느 쪽을 줄을 설 것인가.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미국 백악관에 뽀짓이 동성연애 장관이 지금 현재 백악관 장관이 있어요. 동성연애 장관이. 왜 청교도 신앙으로 기초를 세워진 이 나라가 나라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왜 백악관 축제에서 벌거벗은 여자들이 춤을 춰야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거. 어둠을 밝다고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둡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분명한데 괜찮다고 말한 겁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말하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말하고 이게 오늘의 모습, 오늘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해서 죄는 없는데 사형, 십자가 매달아 죽여. 이게 뭐예요? 엉터리 재판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 흐름으로 지금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세 사람이 고향 친구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 같이 세 사람이 친한 친구로 자랐는데 한 사람은 목사가 됐어요. 한 사람은 약장사가 됐어요.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어요. 오래간만에 세 사람이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목사가 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 박사까지 됐어. 그런데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 그래서 좌절에 빠졌어. 이 친구 보고 같이 모여서 하는 친구 보고 야 나는 박사고 목사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 오지를 않아. 너는 약장사인데 네가 약을 팔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약장사 하는 말이 너는 진짜를 가지고 진짜를 바르게 말하지 않고 가짜처럼 말하기 때문이야. 나는 가짜를 팔지만 진짜를 팔어.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에이 나는 상관없어. 진짜도 가짜도 뭐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것도 좋고 다 좋아. 그래서 나한테 투표만 해주면 돼. 이게 국회의원이 아니죠. 어느 곳이 옳습니까? 목사가 옳아요? 약장사가 옳아요? 국회의원이 옳아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자동차 운전하고 같아요. 항상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바르게 가고 있느냐, 자동차 컨디션은 어떠냐, 나는 지금 바르게 운전하고 있느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다니잖아요.
아, 저기 차가 이상하게 뒤에 뿡 하고 따라온다. 그럼 내가 비켜주지. 오늘도 그랬어요. 그런데 늘 나 자신을 자동차 운전하면서 체크하듯이 체크해야 돼. 내가 지금 바른 것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나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이 거짓된 엉터리, 여기에서 지금 올바른 길을 찾고 있느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나는 바른 것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선한 걸 알아서, 예수님이 바르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했어. 그런데 결과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이렇게 돼. 이게 엉터리예요. 나는 어느 것을 따라갈 것인가.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은 열어주셨고, 그러나 기간, 허용된 기간 동안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을 파괴하고 엉터리로 인간을 끌고 갑니다. 내가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어떻게 따라가고 있느냐? 나는 정말로 예수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돈, 명예, 권세, 출세에 빠져서 잠시 사는 인생에서 세상에 빠지고 마귀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권세에 빠지고 성공에, 세상적인 성공 기준에 빠져서 엉터리에 빠져서 지금 내가 엉터리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도전입니다. 닷새 만에 호산나 왕으로 입성하시고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이 닷새 만에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무슨 왕이 이러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네.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네가 왕이냐? Yes, 내가 왕이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질문이 대답이 뭡니까?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왕으로 호산나로 환영을 받으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닷새 만에 십자가에 죽었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무슨 왕이냐?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나는 왕이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어쩌 질문하면, 아니야, 내가 왕이라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알아듣느냐고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그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재미있는 대화예요. 근데 그 속에 핵심이 다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 말 안 하셨어요. 세상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천국지옥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거절해. 결국은 택함받지 못한 거로 저희가 보지요. 안타깝지.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냐네요. 진리는 학문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교육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진리다. 다 같이, 예수님이 진리다. 왜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믿는 나에게, 십자가를 믿는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을 믿는 나에게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다 같이
나도 부활한다. 시작. 나도 부활한다. 가슴을 치는 사람 뭐예요? 나도 부활한다. 이게 진리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어차피 죄악된 인간에서 죽음을 앞두고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한 번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요. 나도 부활한다. 시작. 나도 부활한다. 다시 한번. 나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인간이 가진 문제는 뭡니까? 신문 보면, TV 보면 너무너무 비극이죠. 악, 죄, 저주, 전쟁, 눈물, 굶주림, 싸움, 음란, 죽음.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 아닙니까? 악, 죄, 저주, 죽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인간 세계에 들어왔느냐? 악은 마귀에서부터 왔어요. 죄는 인간이 불순종으로 왔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한데 먹었어요. 불순종이 와서 왔어요.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거예요. 자, 북한을 보고 남쪽을 보십시오. 북쪽은 교회를 다 말살해버리고 불살랐어요. 똑같은 한반도 조그만 나라 반을 딱 깔았는데 남쪽은 이렇게 저렇고 하도 그래도 교회가 구석구석에 있어요. 근데 북쪽은 교회 다 불살아버렸어요. 남쪽은 10대 강국 6째 부산 나라예요. 근데 저 북쪽의 똥보는 저만 잘 살겠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제 저는 저 버지니아 텍 가고 샤라드빌에 UBA 대학교 가면서 구석구석마다 좋은 위치의 언덕에는 교회들이 다 있어요. 야, 구석구석에 땅 좋다, 위치 좋다 그러면 교회가 반드시 있어. 이게 미국이구나. 미국이 이래서 강한 나라가 됐구나. 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시니까 번성할 수밖에 없어. 교회가 하나도 없어. 파멸되는 겁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이 어둠이라고 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가는 나라들은 다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야.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똑같아. 똑같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벌은 양과 짐승들이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짐승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용서함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크리스마스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돼. 따라오세요.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돼. 그분이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보혈로 내 죄 사함의 길을 열었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빌라도의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다. 그런데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너희의 왕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집에서 쭉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언도하기 전에
세 가지를 쓴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너의 왕이니라. 보라, 하나님 아들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말은 똑바로 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를 영원한 왕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주실 분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보라, 너의 왕이니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그렇게 선포하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해요. 참 빌라도가 안타까운 사람이죠.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짜가 아닌 진짜, 악이 아니라 선, 내 자신을 늘 확인했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찔리셨어.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어.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주셨어.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손 올리세요. 다 같이.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하며,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하며, 예수님이 상하신 것,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다. 우리는 다, 나는 다 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내 죄값을 그에게 다 지불하게 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대신 죽게 하셨다. 이걸 믿는 것이죠. 이걸 믿어야 죄사함 받아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걸 믿어야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분들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사야 53장을 아주 빼버렸어.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가, 구약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걸 빼버렸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이사야 53장 이걸 들으면 깜짝 놀라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인들이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백성들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바르게 분별해서 다녀야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많지만 엉터리,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안타까워요. 성경을 알고 믿으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질 않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꿔 주셨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 호산나 주간에 우리가 늘 새롭게 확인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라. 빌라도의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다. 그러나 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나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내가 살아난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빌라도 재판, 엉터리 재판, 그 재판으로 예수님이 죽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 아멘.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 왔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진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저도 여러분도 제가 공식처럼 항상 강조한 건 싫어하지 마십시오. 이게 분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저도 여러분도 죽습니다.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되는 순간 내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요. 떨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다가 역사가 쭉 흘러가면 주님이 재림하시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오. 내 몸은 다 흙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 아니에요. 유전자가 남아있어요. 원자는 분멸해요. 그래서 각각 제가 매주 강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몸이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 데리고 오시고 땅속에 있던 몸이 다시 회복돼서 다 같이 재림합니다. 박수 안 치는 사람 뭐예요? 재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그래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해답이 없어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답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십자가 부활만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이 해답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엉터리에 빠질 수가 있어.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 근데 그 40일 동안에 그걸 못 참아서 아론이, 야, 금송아지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었어. 40일 못 참았어.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게 인간입니다. 그것이 내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40일 만에 아론에 꼴려가지고 가짜한테 눌려서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의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라. 초청했어요. 음식을 먹이고 술을 먹이고 여자들을 풀어놓고. 그래서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빠져가지고 그 죄로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하다 순간에 우리도 범죄할 수가 있다. 금송아지에 넘어갈 수가 있다. 발람의 게임에 빠져서 실수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으로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초점을 맞춰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라. 여기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F-I-X, fix, fix.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라. 십자가를 고정해서 바라보라. 십자가를 고정해서 바라보라. 예, 잘못되고 흐트러졌던 것을 다시 십자가에다 초점을 맞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 거 회복하라. 고정시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인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나도 부활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요. 지식으로 믿지 말고 뭘로 믿어요? 눈에 눈물이 있어요.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무뎌져, 무감각해져. 하나님, 내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옵소. 내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 내 눈에 눈물이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오. 엉터리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터리에 쫓아가는 마. 널 새롭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별세.
저는 교회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이 갈보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갈보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항상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신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빅스하라.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